그 싸우는 거는 과정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잘 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사는지는 내한테 안 보여줘서 모르겠는데 그만그만하게 대충 늙어가는 거죠. 뭔 잘 살아. 그만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의 힘을 크게 갖출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왜 싸우노? 조금 생각이 있고 내 방법대로에 끌고 가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러면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네 인생을 펼치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서로가 맞춰갖고 대충 이해하고 뭐 이래갖고 끌고 오고 뭐 우리가 뭐 시간 지나갔다 뭐 그래도 뭐 그게 한 50대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50대 수준은 돼야 그 소리를 하는 거죠. 50대까지 네가 해놓은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움거졌냐?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밥이나 먹고 뭐 대충 우리가 뭐 돈은 좀 안궁하게 지금 그렇게 그 상태로 있는 거냐?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젊으면 다 없애고, 내가 이 기상을 움직여야 될 사람인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 그러잖아요. 그 저 대통령 한 사람이. 예? 아, 이제는 저쪽에 저 시골에 가서 이제 그 농사를 뭐 이게 삽을 들고 그래도 밀짚 모자 쓰고 걱정 없이 그 좀 도랑도 치고 한다고 이만하면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불면 국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골 내려와서 삽 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낸 사람이라면 국제사회가 당신이 필요해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야 돼요.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일거리가 나오는데 대통령까지는 네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바르게 컸냐 못 컸냐가 나오는 거지. 이 나라 대통령을 딱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네가 국제사회에 이름을 떨치고 국제사회에서 너를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서 지금 그 면접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 하고 나서 여기서 직업 있어요? 그 위에 직업 있나요? 승진되는 거 있어요? 없어. 여기는 여기는 대통령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 면접 보고 나면 당신이 승진을 하게 되면 인류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진이에요. 진짜로 대통령에서 면모를 갖추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면모 갖추었어도 대통령 두 분 안 시켜줘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면 두 분 안 시켜주니까 일어나는 게 우리가 국제사회 인류에서 딱 70% 와 있으니까 후진국의 70% 머리 위에 있거든요. 선진국의 머리 요 발바닥에 딱 해서 70% 있는데 후진국의 70%들이 이분을 필요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바르게 딱 하고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통령 위에 뭔가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좀 더 악수하러 다니고 전부 다 만나고 이래가 논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딱 그만두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친분을 다 갖춰놨고 이 대통령을 한 만나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하고 뭔가 면모가 보였다면 그분을 모시러 와요. 우리나라에 조금 도와주십사 하고 그래갖고 모시고 가서 이제 추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면 이것이 엄청난 지금 빚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일을 이렇게 봐주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니 이 기사가 엄청난 국제적으로 이런 개태가 해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오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뿌듯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끝나고 나면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분은 시간이 없어요. 여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진로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교수들이 지금 나라 안에서 우글우글 하죠. 여기에서는 빛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수로서의 자기 면모를 딱 갖췄고 나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 여기에 가면요. 요만큼 정도. 여기에 가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 있으면 대단하지는 않아요. 다 그래 배웠는데 뭘 대단해. 똑같은데. 여기서 전부 다 내가 잘났다 하려고 하니까 맨 부딪히는 게라. 니 잘났나? 나도 이말 잘났는데, 나도 이말 잘났는데, 이렇게 맨 이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딜레마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들 복판에 갖다 놓으면 월등하게 뛰어난 겁니다. 지금 뭘 착각을 해요? 한국에 지금 요즘 뭐좀더 교수로 내가 40년 있었다고 그걸 자랑을 하는데 너는 실패자입니다. 썩었어. 한국에서 내가 교수로 10년만 딱 활동을 딱 하고 나면 그러면 그래서 국제 세미나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후진국에도 들다 보고 하잖아요. 그럼 이 원리가 왜 이런가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지간히 딱 이렇게 좀 내가 탁 이렇게 자리가 이제 그대로 교수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그런 나라들이 나를 필요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운을 일으켜야죠. 내를 필요한 데 가서 내 기운을 일으켜야지. 대충 필요도 없는데 그거 가서 힘쓴다고 실력이 보여요? 지금 요렇게 됐던 거예요. 이 나라는 왕실이에요. 여기에는 인류의 왕실이라 교육을 앞으로 잘 보라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인재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실에서. 인재 배양을 해가지고 왕실에서 인재가 배양이 되고 나면 변방으로, 또 저쪽에 저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 지방에 이 민의를 살피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이롭게 하면서 빚을 내고 저끼리 놔둬갖고는 안 되는 변방들이기 때문에 저끼리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왕실에서 나와서 조금 실력을 갖춘 분이 나와서 만지주기 시작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지식인들이 뭘 착각을 하고 있어. 여기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니만치 못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다고? 실력자들끼리 좀다한 구디에다가 한 1,000명 모아놔 봐요. 참 못난 놈밖에 없는 게라 이게는 실력이 한 개도 안 보여요. 실력 있는 사람 하나를 요 1,000명 있는데 하나를 딱 뽑아갖고 저 실력 없는 데다 갖다 놓으면 빛이 반짝반짝하게 납니다. 이 지금 원리를 못 찾고 있어. 우리가 가야 되는 행보를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에서 40년 밀리버리면요. 이 올라오는 건 어디로 가노? 올라오는 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리가 없잖아. 오지간이 됐으면 빠져나가줘야지. 또 들어가서 배양이 되잖아요. 지금 요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50대가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40대가 올라가지. 이 뚱신들이 이게 뭔. 70이 돼도 앉아있겠다니. 난70 넘었더라고. 80이 다 됐는데도 또 앉아가 100이라고 달라들면, 저 밑에는 어떡한다는 얘기야. 눌러불면. X세대가 지금 요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응? 당신들 실력을 발휘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위에서 꽉 누르고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피해를 보는 거라고. 엄청난 인재들이. 밖으로 빨리 뽑아내야 돼요. 뽑히 안 나갈 사람은 시골로 빨리 보내가 농사지으로 보내야 돼. 그렇게라도 빼뿌야 돼. 근데 좀 심했나? 그래도 입은 바르게 놀려야 되는 게 나아. 사회 보는 잣대가 인자는 달라져야 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에?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할 때라고 안 배웠던가?
민족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들을 개발해가지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할 때라고 배우지 않았느냐고. 근데 뭐 국제 요 나라 안에서 새 둥지 안에서 이게 이 둥지가 아무리 좋다고 안 떠나려고 하면 밀어갖고 발로 차가지고 널짜야 되지. 그래 새 둥지가 비지. 이게 뭐 덩치가 커져가지고 둥지에서 왜 안 벗어나냐. 우리가 자랄 때 뭐라 하지? 태평양을 향해서. 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자랐지 않는가 봐. 지금 50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울울, 여기서 난리야, 지금. 인류를 꿈꾸며. 예? 참, 그때 좋았다, 우리 젊을 때, 그죠? 예? 참, 이상도 대단했어요. 근데 어째 그 이상이 다 어디 갔었는지, 안으로 쪼물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요런 상태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힘을 못 씁니다. 예? 이 50대들이 이런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딱 갖추고 나면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상을 떨치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상을 떨쳐서 들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덕을 베풀며 사는 민족 아닌가. 예? 나를 배양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고 나를 갖추는데,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 예? 인류가 나의 백성임을 왜 몰라? 그래서 후진국들에 가서 다 빛나게 이렇게 해주고 어느 정도 다 하면 선진국에서 깜짝 놀래고 대한민국을 달리 쳐다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일로 의논 오기 시작을 하고, 에? 그래서 후진국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때는 여기 와서 의논을 해야만 후진국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에? 선진국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여야 후진국에 우리도 발을 뻗을 수 있는, 그는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패러다임을 달리 쳐다봐요, 이 나라를. 내가 좀 심했나? 이해가 돼요?